작가님 지금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부터 제 10절까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냐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번 주간에 두 가지 부끄러운 일을 좀 겪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 강용복 씨가 올린 글을 보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닿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03살 드신 할머님이 이제 30여 년을 그 믿음의 스승을 따라서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보고 적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옷 두 벌 옷도 또 두 개의 양말도 없는 그런 삶을 그냥 살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무소유를 해봤는데 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한 벌 갖고는 도저히 냄새가 나서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옷을 주섬주섬 주워서 계속 빨래 안 하고 입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월별 행사가 되면 이게 짐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소유를 깨달았는데 아까 우리 페이가 얘기한 것처럼 realize, 깨닫는 거하고 awakening 하는 거하고 그걸 acting 하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낼 수 있는 훈련은 못 받았는지 모르죠. 근데 남에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낸 게 진짜지 말은 할 줄 알고 알기는 아는데 못 살아내면 이건 사실은 가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번 한 주간 그 글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멕시코에 가가지고 그 우리 배정수 씨하고 또 영훈이하고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게 화요일이었나? 화요일 새벽 2시 반까지 일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뭐가 찜찜해서 제가 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만 잡아주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보내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이게 안 끝난 거예요. 일이 계단을 만드는 일이 태어나서 제가 계단은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옆에서 보기만 했지 속으로 자세히 볼걸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냥 흉내를 내가지고 하는데 안 맞는 거야. 암만 해도. 그래서 우리 전태호 집사가 올라가서 해보고 안 돼. 크리스가 올라가서 했는데 안 맞아. 나중에 답답해서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계단을 한 칸 한 칸 놀려면요. 그 밑에 받치는 게 세 개를 받치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게 우리가 똑같이 했는데 이상하게 1/2인치 정도, 이렇게 요만큼 정도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찌그닥! 이쪽으로 맞추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으로 맞추면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뜯어내고 이제 그거를 제가 잘랐습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에이 대충하고 갈까? 그런 마음이 한쪽에서 싹 스치는데 제 가슴에 어떤 얘기가 느껴지냐면 야 나는 너한테 인색하지 않은데 너 왜 난 인색하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한 번도 인색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돌이키고 그걸 마저 똑같이 자르고 불평 없이 틀렸지만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우리가 한 다 마치니까 새벽 한 2시 됐나? 그래서 했는데 아침에 제가 우리 크리스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저 아마도 위험하니까 난간은 해주고 가자. 저 위에 난간은 사람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왕이니까 그 난간은 만들어주고 가시죠. 만약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때 열받았을 것 같아. 속상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난간을 순식간에 만들고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세상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또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 그런 고백입니다. 집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문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만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언뜻 언뜻 뭐가 다른 게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는데 주저주저하면서 나는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음성이 있고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을 합니다. 그래도 그 속에 뭔가 잔잔한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든든함이 있고 또 부끄러운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하나님 그러면 저쪽에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듯이 우리를 노예처럼 요구할 때 내 마음에 전혀 주저함 없이 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순한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첫 시작 그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무를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교리에 보면 30 이상의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면 집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보면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아야 된다.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장기 체류하는 바람에 멕시코에 우리 권사님 부부가 있지도 않은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연기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서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담당하는 목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당황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너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혹시 이 시간에 우리처럼 멍청하게 목사가 멍청해가지고 교인들 고생할까봐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거니까 빨리 연락들 해가지고 확인 좀 해봐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거다. 그랬더니 한 30분쯤 있다가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가지 말라. 근데 내가 내 속에 뭔가 든든한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입으로 떼우려고 그럽니다. 말로 대신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뱉는 게 이게 쉽게 나가지 않으려면 오래 생각하고 오래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하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말을 뱉고 있고 뱉고 난 다음에 주워 담을 일이 적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뱉고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 뱉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격려가 된다. 아까 페이가 얘기한 것처럼 너 그거 지금 그거 주워 담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너 지금 뭐 어디에서 굴르고 있지 않아? 이렇게 뱉고 싶은 얘기 뱉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하려고 하면 그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중한 행동을 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려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여기. 하나님이 붙들어 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람이 촐랑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분은 늘 옳았고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온 내 삶이 그렇지 않았던 내 삶보다 훨씬 낫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은 미처 못 보지만 내 눈에 희끗희끗 보이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언제나 내 삶을 붙들어주는 바른 길이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촐랑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 때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마디 뱉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뱉은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하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보면 더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교여행에서 훈련 받으면서 정말 좋은 걸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도우는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늘 인색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지 않고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람 구별하지 않고 마냥 퍼주시는 그거를 닮아가려면 아직도 뭐 도저히 말이 안 된다.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은 이래서 이쁘고 이래서 여기에 쓰이는 거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쁘고 저래서 그 자리에 쓰이는 거 이걸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 눈에 잣대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함부로 입으로 뱉을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망치로 쓰이는 사람 필요하고 톱으로 쓰이는 사람 필요하고 끌로 쓰이는 사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줄자처럼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쓰이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다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식구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세상에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쓸모가 있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볼 수 있어야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고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는데. 이 현실의 세상을 사는데 신중하고 여유 있고 말로 때우지 않고 말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변명했었고 한 얘기 번복하고 이러지 않고 신중하게 하려면 바울 선생님 얘기대로 하면 깊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랍니다. 여러분들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슴에 담은 이 기억이 있네. 하나님이 내 심장을 붙들고 이렇게 지켜주셨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셨고 내가 쓰러 넘어질 때 나를 언제나 이렇게 주셨고 내가 유혹받아서 하나쯤은 굴러떨어졌을 때 그때 나를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욕심에 내 욕망에 자빠져서 시궁창을 뒹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다는 그 경험이 그 신비한 체험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흔들릴 수 없는 어떤 분명한 그냥 큰 말뚝으로 박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게 여러분들 가슴에 깨끗한 양심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체험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것 때문에